제18회 통영가 이제 시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참가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참가자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애쓰고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남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에게 여러분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려상 6팀을 비롯해서 동상, 은상, 금상, 대상 각 한 팀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부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700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제18회 주풍년과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18회 주풍년과이제 동상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최고로 10번 박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힘있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또 보여주셨죠. 아주 파워풀한 가창력. 네. 무대 매력도 너무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은상입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8회 주풍년 가요제 은상 배띠어라를 부른 참가번호 2번 한아름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배띄어라 할 때. 맞아요. 예, 역시나 선량이며. 네. 축하드립니다. 배 잘 띄우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18회 주풍년과 이제 금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영동군의회 이승규 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과 대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상입니다. 제18회 주풍년과 이제 금상! 금상! 인생은 즐거움을 부른 차가워 9번 전미진 전혜린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전미진, 전혜린. 여러분이 객석에서 볼 때 어느 쪽이 언니 같아요? 네,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 3살 언니라고 합니다. 오. 외모는 동생 같은... 어? 네. 애매해요, 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동생은 역시 동생이더라고요. 동생이 네. 언니를 잘 챙기고 아주 재롱도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생은 즐거워. 생각으로 네. 9번이었습니다. 감사. 네. 음악 들으면서 계속 네, 몸을 또 움직여봤습니다. 무대 뒤에서. 네, 자 이제 저희가 네. 가운데 가서 발표하기 전에 시상하실 네. 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대망의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시상에는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군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군수님도 이렇게 쭉 오늘 보면서 마음속으로 누가 대상일 거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점찍어둔 참가자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아직 모르시겠네요? 이미 네? 받으셨나요? 아직 몰라요, 지금. 못 받았죠? 예. 여기 제가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우리 정영철 군수님이 탁 이 친구가 대상일 것이다 하는 팀이 대상을 받을지 아니면 이미 받았는지 찍어놓은 팀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그야말로 대상입니다. 상금 네. 얼마요? 700만원입니다. 무려. 네. 상금도 상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풍년과의 이제 대상으로서 18회 대상자로서 영원히 기록이 남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 영동
청년과의 대상자로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또 긴장이 되실 테고. 자, 긴장 푸시고,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8회 추풍연가 이제 퇴사! 대상은 네? 외쳐보세요. 네, 네, 외쳐보세요. 네, 집에는 번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번호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슨 몇 번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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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18회 추풍연가제 대상은 정영철 영동군수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팀이 지금 몇 팀 안 됩니다. 아, 역시. 긴장이 돼. 네. 자,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 발표하겠습니다. 제18회 춘풍령 가이즈 영예 대상. 마루라를 부른 최종으로 8번. 곡을 불러주신 참가번호 8번 박진우님께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힘찬 박수 주시고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대상을 수상하신 박진우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함 말씀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27살 박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당황하셨나봐요. 네. 궁금한데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마누라 이 노래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선곡을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피어를 했는지. 화장실, 평소에도 계속 좋아하던 노래여서 많이 부르고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수상은 예상하셨어요? 정말 1도 예상 못했어요. 1도 예상을 못했대.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우리 참가번호 8번 박진우 씨죠? 아, 맞죠? 네. 네, 박진우 씨 처음에 마누라 노래한다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봤대요. 그러다가 점점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점점 빨려 들어갔대요, 심사위원들이요. 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네, 대단했어요. 지금 27살. 네. 굳으셨어, 지금, 그죠? 네. 네. 그, 보통 결혼하면은 자기야, 또 여보, 그렇죠. 이러다가 마누라 이럴 때는 보통 한 몇 살 때 마누라 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아들 딸이 있을 때요. 아들 딸이 있을 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네. 떨리는데 이 모든 기쁨은 앵콜송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하기 때문에 앵콜송 네,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